네, 저희들이 1988년 저희들이 이 광주 1고부터 동기였고 전남의대 그다음에 수련도 같이 받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하자마자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4인 체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무 병원을 빌려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의 목포항공병원이 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할 때는 어떤 불협화음 없이 해왔는데 이 세월이 가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 환자 보는 것이 이제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의 4명은 거의 한 15년 전부터 환자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럼 또 자기 일이 열심히 있으면 괜찮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를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도 아닙니까? 그래서 의과대학 대신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쭉 해왔던 것이고 또 맡았던 만큼 열심히 잘해왔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동업을 잘한다. 되게 한국에서는 동업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잘한다는 그런 추앙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역외상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선정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닥터일기 오고 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전남이 이제 줘야 되니까 우리가 했고 그런데 권역외상센터는 각 시도에 이제 하나씩을 주면서 전국에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건데 복지부 쪽에서 또 가능한 한 목포항공병원이 개인병원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도와드릴 수가 있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병원에 와서 복지부 쪽도 이걸 원하고 있다. 내가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개인병원도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재산분규 생기고 복잡해지니까 우리 다 살 만큼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병원을 비영리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개인의 어떤 이득보다는 지역의 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하고 더 공공의료를 유치해서 어떻게 이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탈바꿈해 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7명이 이제 우리 4명의 제2세대 3명까지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원장께서 그렇게 되면 나는 그냥 병원을 그만두겠다 하면서 그 재판 서류를 주면서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청산을 해보니까 100억 정도 나오는데 물론 서울에서는 100억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골은 땅값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실경위를 하는 과정에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뭐 대표원장 선임권이라든가 물론 제가 또 좀 어떻게 성격도 이제 급하고 그런 일을 앞장서 서다 보니까 좀 서운한 점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특히 저는 환자 중심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금을 나누기보다는 병원을 리모델링하고 환자가 편안한 쪽으로 하자 하고는 쪽으로 그 해에도 3년 전에도 어떤 이익 배당금을 안 나누고 뭐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개화가 돼서 그런 미국한 사이에 나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그 어떻게 뭐 그 우리 동업 계약이도 안 맞죠. 선임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뭐 해봐라 하고 놔뒀는데 결국 1년 하고 이제 내려왔다가 또 이번에 다시 그런 거죠. 지금 현재의 개인 병원으로 있어도 뭐 병원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65세가 이제 돼갑니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했다 하게 되면 친구들이니까 지금은 대화가 되지만 내가 사망을 하면 내 재산권에 대해서 내 부인이나 내 자식이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3명하고 재판을 붙어야 돼요. 왜? 현재 우리 동업규약 내가 그만두거나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해준다는 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만들자 해도 안 만들어져요. 왜? 전원이 동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각기 입장이 틀려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병원은 불보듯 뻔하게 한두 명이 치매 걸리거나 죽으면 병원이 무너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 명에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청춘을 바쳐서 만든 병원인데 그리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다면 차라리 우리 재산권 포기를 하더라도 뭐 포기를 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비영리로 가고 우리가 죽으면 이사만 승계해주면 되니까 그리 가자고 이제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졌죠. 저는 만약 비영리로 가면 우리 이 7명, 4명이 이사가 되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 대학병원들 학교법인처럼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같이 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공익법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사를 그런 복지부나 이제 교육부와 관계가 없으니까 복지부나 전남도, 목포시 이쪽에서도
돌아와서 사회이사처럼 우리를 같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올바로 가는 그런 법인이 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본뜻은 이것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다. 나는 이런 뜻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했던 건데 의외로 파장이 커져서 왜곡되게 전달되고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내려버렸고 또 구타 사건도 뭐 전부 내가 다 취소해버렸어요. 다 취소하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 대목에서 전국에 이미 다 알려졌지만 다들 전국에 있는 기자분들이나 모든 국민이 보고 있다 우리를. 우리가 저 목포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이지만 세월호 때부터 전국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난리를 쳤던 목포항병원이 어떻게 변신을 했는가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합의해서 우리 합의해서 비영리로 가고 지역민을 위하고 직원을 위하는 병원으로 바뀌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해보지 몰라왔어요. 그리고 당분간 나는 병원 일에 관여를 안 하겠다. 너희들이 해라 하고 왔습니다. 그럼 실제 그 네 분이 다 만나서? 아니 네 명이 만나는 기회는 있지만 제가 개인별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조정해라. 그런데 아직은 감정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도 이제 뒷방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개인적인 비리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일이 됐잖아요. 물론 나도 비리가 없다고는 할 수 있겠죠. 나도 그러면 나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 책임을 지겠다 했고 하지만 그래봤자 결국은 서로 이전 투구고 치킨 게임이 돼서 같이 망하는 꼴이 되니까 우리 이 대목에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좀 보고 왔습니다. 진짜 옥동자를 낳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산고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할 걸 될 겁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대목에서 차라리 복지부에서 감사를 빨리 나와서 복지부로부터 들어온 돈 230억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이건 개인 재산이 아니다는 것을 좀 확실히 알려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가 좀 주변에서라도 우리를 좀 격려를 해서 30년 잘해왔는데 이 대목에서 조금 양보하면 30년 이상의 병원이 될 수가 있고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이라고 유명한 병원도 1886년에 생긴 게 지금 엄청 커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브란스도 어려울 때 언더우드가 와서 이렇게 세웠지만 얼마나 커집니까? 마찬가지로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목포에서 그럴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게끔 주변에서 도와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